오늘 숙소 이동하는 날이라서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아침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해가 잠깐 떴다가 지금 또 날씨가 또 약간 흐리긴 한데 어제 밤에 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아침에 또 비가 아무나 모르고 지금 이쪽에 숙소의 마당에 풀을 또 베고 계십니다. 여기를 뭐 확장하려는가. 지금 여기 제가 처음 맨 처음에 왔던 숙소가 여기인데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돼요. 막 가득 차요. 가득 차.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뭐 이것저것 어저께도 뭐 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바쁜데 일하시는 분도 더 많이 고용하시고 해가지고 아 지금 오늘 숙소로 옮겨서 그쪽 숙소에서 3일 정도 지내다가 여기로 3일, 마지막 3일이 남았는데 여기서 마지막을 보낼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있을지 아직 결정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숙소가 지금 파는 숙소가 지금까지 제가 예약한 숙소 중에서 가장 비싼 숙소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봐야 알겠는데 왜 비싼지 거의 뭐 유스 호스텔인데 15,000원 정도 아침 식사 제공이 15,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 그 돈이면 푸켓에서는 그냥 좀 후진 호텔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가 전체적으로 숙소는 조금 더 푸켓보다는 비싸요. 푸켓은 모르지 요즘 또 올랐는지 이 정도 됐으니까 애들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 애들이 이래서 모르겠어요. 아,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진짜 집에 있으면 집이 제 집이 아파트라서 창문 닫아놓고 있으면 비가 오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진짜 비 소리는 진짜 엄청나게 듣고 가네요. 비 소리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수시로 비가 내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발발 메인 비치 가기 전에 특별히 삼거리인데 이슬라바 있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여기가 조그만 가게들이랑 뭐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 파는 가게들이랑 ATM 하나 있고 그 식당이 조그만 식당이 두 개 있는데 여기 식당이 차라리 매연도 잘 안 날리고 차라리 나와요. 제가 거기 뭐 분위기 좋은 데 가려면은 메인 거리에 가야 되지만 근데 ATM을 방금 지나가니까 또 생각나는데 아 진짜 인간적으로 ATM 너무 사기야 사기. 완전 진짜 아니 내 돈을 은행에 있는 내 돈을 내가 찾는데 무슨 수수료를 뭐 6,000원이나 떼고 올려가지고 아, 신용카드로 뽑고 이러면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그것도 알고 뭐 제휴되어 있다는데 카드가 무슨 이게 제휴 그 회의 뭐 예?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 한 달 요금도 만 원인데 아, 망 사용료가 무슨 6,000원이나 나가요. 그렇다고 저런 은행들이 은행들이 다 부자잖아요. 쟤들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 모발부활에 뭐 사회공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쓴 날강도지 날강도예요. 아 진짜 이 필리핀 은행 진짜 완전 아 너무 심해요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나네. 아 진짜 숙소 지금 이동 중인데 또 비가 오네. 아 이 큰 가방은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진짜 짜증나네 진짜. 뭔 비가 30분 간격으로 오는 건 뭐야. 비 안 올 줄 알았는데. 헬로 귀여운 꼬마가 또 인사를 해주는 거. 아 지금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나무 밑에서 피하고 있어. 아 숙소가 생각보다 멀네 걸어보니까. 아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나무 밑에도 지금 비가 조금씩 새고 있는데. 아, 한 10분만 더 가면 되는데, 아, 진짜. 나무가 안 맞네. 10분 정도만 더 가면 숙소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아, 지금 상의는 거의 다 젖었어요.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죠? 와, 이 열대성 기후가 되나 가지고 비가 오면 막 퍼부에 퍼부. 아, 오자마자 비가 지는 거. 아, 이거지 간판이 없어가지고 엄청 찾기 힘드네. 겨우 찾았어 이거. 아, 지나갔었네. 간판이 없어가지고 여기 간판 없는 데가 많지. 짜증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뒤에 마당이 있고 밤이 조용할 것 같긴 한데 야자나무가 되게 많네. 아, 근데 생각보다 머네. 주위에 가게도 별로 없고. 아무튼 여기서 3일을 지내야 되니까. 근데 방금 사람 있었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나를 봤는데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호박같이 생겼는데. 과일, 땅에 떨어진 거 보면 못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자리가 없나 봐요. 사람이 한 명 나가야 치우는데 아무도 아직 안 나갔다고.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너무 일찍 오긴 했는데.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나 보네. 간판도 없는데. 아씨. 근데 일단 첫인상은 별로 안 좋지는 않네요. 오는 길에 비 잔뜩 맞고 못 찾아가지고 지나가지고 또 한참 걸어가고. 아씨. 일단 산호비치 쪽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힐링 좀 해야지. 일단 숙소가 사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좁아 보이고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은데 화장실하고 샤워실 바깥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방 안에 있으면 은근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샤워실을 오래 쓰고 뭐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내일 일단 아침까지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래 있던 숙소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와이파이도 안 물어봤구나. 여기가 근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산호해변이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숙소에 나와서 한 3분만 걸어가면 바로 산호해변인데 주변에 코코넛 파는 데가 한 군데 있긴 한데 50페소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 푸켓보다 싼 건데 그 말고는 딱히 가게가 하나 있긴 있던데 뭘 파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 먹을 만한 거 있나 아니면 뭐 조금 내려가서 식당을 가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지금 산호해변이 보이죠. 여기 저번에 여기 운동하던 그쪽 호텔 앞인데 짜잔, 저기 익숙한 배가 보이고 저쪽에 다리도 브릿지도 보이고. 아, 근데 지금 비를 피할 만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다시 저 밑에 산호해변 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입사하는데 여기구나. 여기 입사하기 좋은데. 여기 또 사람 두 명이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처음으로 지는데 엄청 생소해 보이네. 이게 또 지나가기나 많이 지나가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글쎄 민물이 많이 들어왔네 오늘은. 물온도 차다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오늘 입술을 오래 못 할 것 같은데. 배가 저게 저 배가 아닌데. 이 배가 아니. 내가 입수하던 내가 이 배가 맞나? 좀 헷갈리네. 이래서 보니까. 아무튼 지금 입수할 시간이긴 한데. 아, 어쩌야 되노. 오늘은 좀 쌀쌀해서 입수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쓰레기도. 아, 저쪽에 쓰레기 다 치웠는데 여기 또 좀 쓰레기가 또. 아, 진짜. 이쪽에는 쓰레기 버릴 때 숙소에 가서 버려야 돼. 아. 일단, 한번 쏙 둘러보고. 입수 타이밍을, 입수할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좀 생소하네, 약간. 내가 원래 쉬는 자리에서 한 400m 정도 밖에 안 하는데도 생소하네. 일단 BP할 만한 이렇게 잡으면 잡긴 잡았는데. 아, 여기가 뷰가 원래 쉬던 자리보다 무난해요, 진짜. 다리에 가려가지고, 파라다이스 빛이 쪽이 안 보이고, 저희 에메랄드 빛이, 바다 에메랄드 빛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여기는 자리가 뒤에 이끼가 많아가지고, 이끼 냄새가 좀 나네요. 주변에 그리고 지금 조그만 호텔들이 몇 개 있는데 쓰레기도 좀 있고 보니까 쓰레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아, 원래 자리로 가고 싶다. 근데 일단 입수는 여기가 편하거든요. 여기 바다에 보면 콘크리트로 길을 그래도 한 20m 가까이 내놔가지고 굴러 걸어가면 불편하다고 저번에 한번 입수해봤는데 지금 입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입수를 하고 자리를 옮길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입수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입수를 하는가. 비가 계속 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입수를 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바닥에 시멘트 깔려있죠. 오늘 근데 약간 흐려가지고 좀 시야가 어제보다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저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좋다고 그러던데 잡아가지고 좀 던져놓을까 뒤로. 불가사리 한 마리 잡았는데 이렇게 생겼어. 조금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스폰지밥에 나오는 개 닮았네. 아,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밀물이라 가지고 보통 때보다 훨씬 깊네요, 물이. 아씨. 근데 지금 입수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숙소에 가방을 그냥 던져놓고 와가지고 빨리 입수하고 대충이라도 말려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벌써 여기까지 온 가슴까지. Holy shit. 와, 밀물하고 썰물하고 높이 차이가 1m 가까이 나네. 썰물 때 거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거기였는데. 어우, 물 온도가 차워 오늘. 이제 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입수할 수 있는 날이. 그래서 부지런하게 입수를 해야 돼요.
깊어가지고 시야도 조금 햇빛도 안 나고 구름도 좀 끼고 해가지고 시야도 잘 안 나고 또 구름도 좀 평소보다 좀 차와요. 그래가지고 오래 있기가 좀 힘드네요. 구름도 차오니까 어저께 물안경도 안 닦았는데 물안경이 자꾸 습기가 차가지고 기도 하고 이름 받아서 그 입사하기 전에 땅콩을 좀 먹었거든요. 아 원래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 아 그래 어저께 잠도 조금 잘 못 자긴 못 봤고 숙소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좀 잘 잤으면 좋겠는데 숙소에 또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대충 물 좀 먹고 들어가야 될까. 아 이쪽이 이쪽 자리가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이 이쪽 앞쪽은 에메랄드 빛이 잘 나오는데 저쪽은 에메랄드 빛이 아예 안 나오네. 그리고 빛이 안 보이니까 뷰가 약간 별로가 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 그래도 오늘 거북이도 한 마리 보고 해서 쓰레기를 좀 주우려고 해서 그만큼 주웠는데 봉지가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이 쓰레기가 여기 너무 많은데 일단 계속 이쪽으로 오시고 오늘 줄을 수 있는 만큼만 좀 주워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있는 쓰레기 어 이 근처에 있는 쓰레기만 좀 주워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쪽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저쪽 쓰레기는 아, 내일이나 지금 비닐봉지가 큰 거 있으면 다 주워 가겠는데 비닐봉지가 너무 작아요. 가져온 게 없어요. 이게들은 모양으로 봤으면 막 키우는 게 같은데 여기는 뭐 키우는 게도 막 바깥에 아무데나 막 내보내니까 알 수가 없다. 키우는 게 있는지, 길거리인지. 그리고 길거리 개 같은데, 또 키우는 게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아, 숙소 앞에 코코넛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도 사라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러길래 하나 샀는데. 자르는 건 잘 자르네. 남자가 잘라가지고 근데 뭐 괜히 샀다가 옆에 잔돈 없다고 파파야 50을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작아. 아이 아무래도 서운 것 같아. 다음부터 안 사야 되겠다. 그 숙소에 지금 여기 앉아서 먹는데 아예 분위기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네. 주방도 못 쓰게 하고 뭔가 좀 깝깝하네. 경직돼 있는 분위기. 그래요. 일단 지금 안에 타먹는 거 알죠? 이렇게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날씨가 괜찮아졌거든요. 햇빛 봐라. 어우. 근데 숙소가 조금 깝깝하네요. 깝깝해서 지금 일단 오늘 저녁에 자보고 편안한지 보고 내일 또 아침에 한번 먹어보고 내일 마지막 남은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만 딱 먹어보면 결정할 것 같아요. 또 은근히 깜빡하는 기분도 그렇고 일단 다리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흥물스럽네. 저쪽 멀리서 볼 때는 파라다이스 비치하고 끼고 볼 때는 괜찮아 보이더만. 아침에는 그렇게 덥더만 햇빛 나니까 아침에 그래 쌀쌀하더만 햇빛 나니까 또 덥네. 아 여기서 지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돗자리 펴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아 그쪽에 가래가지고 아 운동은 내일은 다시 원래 자리로 가야 되겠어. 깝깝하네 여기도. 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깝깝한 줄을 안 좋아해서 뭔가 갇힌 느낌 같아가지고 아, 일단 여기서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4시라서 빨리 해야 돼서 저쪽 원래 운동하던 자리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운동을 하고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먹을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자기가 멀어가지고 일단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필리핀인데 운동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자꾸 말을 시키네. 되게 심심한가 보네. 필리핀 여자친구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인지는 금방 알아보네. 가네 가네. 이제 왜 여기 왔지? 아 여기도 운동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니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일부터. You have a girlfriend? I live in Carter. Ah. Together with me. Then I have a baby. How about you? No, no. No? Yeah, I'm solo. What is your doing in Korea? Business? Huh? What is your doing in Korea? Business or? Ah, I'm an engineer. Oh, wow! Yeah. Really? I'm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운동을 못 하겠어. 아, 표정에 지금 물이 차가지고 아, 저쪽으로 아까 그 운동하는 데서 옆으로 물을 피해가지고 아, 담장을 딱 잡고 넘어오는데 아우씨, 담장이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네. 아, 지금 그래가지고 한 1.5m 높이에서 뛰어가지고 착지했는데 아 또 밤에 또 씨, 몸 상태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아까 필리핀 그 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뭐 이상한 거 뭐 필리핀 전통 먹을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버릇도 없고 한번 먹어보긴 해야 되는데. 아 이쪽 지역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원래 일로 잘 안 오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또 운동하는데 햇빛 때문에 아 운동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이거 곡절 끝에 운동도 다 끝냈는데 아이고 아까 그 담장에서 떨어지는 거 허리가 조금 아픈데 일단 여기서
대충 뭐 파파야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가져온 거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파야를 깎았는데, 아이고, 역시 생각대로 너무 물렁물렁하고, 상태가 그래 안 좋아 보이네. 안에 씨가 근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익으면 씨가 없어지나? 이런 거 처음 보네. 파파야 씨가 또 그 향인데, 향이, 고유의 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한테 속은 것 같아요. 아, 다음부터 물렁물렁한 파파야는 절대 안 사야 되겠다. 아, 돈 없다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싼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 정도 파파야 크기면 뭐 35 그래도 사는데 50달러 하더라고.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씨, 너무 흐물흐물 해가지고 별로 맛이 없는데. 아, 다음부터는 이런 거 물렁물렁한 파파야는 안 사야 되겠다. 살짝 물렁한 거는 맛있던데 이건 너무 물렁물렁 하더라고. 만져봤을 때. 아, 이거 먹으면서 계속 걱정되네. 먹고 탈날까봐. 설마 탈나진 않겠죠. 완전 물러진 건 아니라가지고. 아, 좀 찝찝하네. 지금 이게 아까 걔가 준, 필리핀에 가준 전통 음식이라는 건데. 그냥 뭐랄까, 찐빵? 찐빵하고 호떡을 섞어놓은 것 같이. 그런 맛이. 술빵, 우리나라 술빵 뭐 약간 그런 맛인데 술로 당해. 설탕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설탕 들어간 걸, 말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음식을 잘 버리지를 못해서 일단 먹기는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5시가 다 됐는데 지금 스노클링 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 한 명은 동양인인데. 아, 오늘 노을이 잘하면 조금 보이겠다. 지금 벌써 노을이 약간 보이죠. 아, 아까 떨어진 게 조금 휴지증이 조금 오는데. 아, 이래 매일같이 스노클링 해도 사고 한 번 없었는데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이없다. 아니 진짜 이게 어? 이 오래된 호텔들 이런 거 좀 정비 좀 하지. 아, 진짜 쓸어놓으니까 여튼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썩은 담장 저거 흔들었다가. 아유, 그래. 아,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은 저쪽에 다리 있는 쪽으로 가볼 거거든요. 이 숙소를 잡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스노클링은 이쪽 지역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매일 들어가고 있는데. 아, 저쪽에 무슨 현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서있지. 뭐하는 거 노을 보려고 서있나? 아, 근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반대편에 산이 있어서 노을이 구름이 없어도 뭐 북해처럼 그렇게 막 멋있는 노을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북해에서는 진짜 노을을 하나 끝장나는데. 저쪽에 보시면 지금 배가 저 옆에 해변처럼 이렇게 어부들이 또 이쪽에도 내는 어촌인 것 같아요. 배 타고 들어오시는데,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아까 현지인들 저기 좀 꼬마들 좀 서 있는 애들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초등학교 뭐 3, 4학년 밖에 안 돼 보이는데 걔들이 지금 배를 틀어주고 있는 가족들인가. 저렇게 어린 애들이 아버지 오셨다고 또 와가지고 배를 들어주네. 아이,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멀어가지고 어둡기도 하고. 이쪽 어촌 지역은 저쪽 제가 맨날 가던 저쪽 반대편 지역의 어촌보다 조금 배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저쪽 지역에는 막
하루에 뭐 10m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늦게까지 고기를 잡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지금 벌써 5시 50분이나 됐는데. 야, 이렇게 늦게까지 고기를 잡다가 들어가는데. 저쪽 해변 있는 지역은 보통 한 3, 4시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어린 애들이라서 지금 배를 못 끌어올리고 있나? 계속 저기 대기하고 있는데. 아, 여기 어촌 지역이 군데군데 많이 있나 보네.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조그만 배 타고 조각배 같은 거 타고 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고기를 잡으시거든요. 지금 역시 예상대로 구름이 많아서, 아, 구름이 많지는 않은데 저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제대로 된 노을을 보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 정도 구름이면 포켓에서는 진짜 멋있게 노을 지는데 아쉽네요 좀. 그리고 지금 저분 저기 한번 지나가시는데 제가 저쪽 담장 건드렸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1.5m. 아씨, 상당히 높네. 1.5m. 아, 그래도 다행히 한 2주 정도, 한 20일 정도 계속 스노클링 하면서 허리 근육을 좀 많이 풀어놔서 충분히 많이는 안 갔는데 20일 동안 풀어놓은 허리 디스크도, 제가 지금 디스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수술도 두 번이나 했는데. 이씨발, 저, 아, 욕하면 안 되지. 담장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한 방에 지금 20일짜리. 오늘 잡아야 알겠지만. 괜찮겠지. 일단 오늘은 노을이 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시간도 6시 다 돼가지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